오늘의 뉴스9입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사진을 TV조선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호승줄에 묶인 채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다 북한군에 인계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3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파력이 세고 백신에도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는 곧 국내 우세종이 돼 재유행을 주도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내일 대책을 발표합니다.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산업부는 3년 내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업계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전날 법을 위반한 차량이 도로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하고 전직 세무서장 2명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